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차례나 통합이 시도됐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시장군수가 통합에 공식 합의하면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시군 통합을 먼저 제안한 측은 신안군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MBC 일요 포커스에 출연해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한쪽이 쇠락하거나 쏠리거나 그런 현상도 안 될 수 있는,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고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지역을 합치면은 1년에 약 300억씩, 네. 10년간 3천억을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통합 시안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은 2024년을,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6년을 각각 적기로 꼽았습니다. 특별법 제정까지 다 끝나면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준비 절차까지 마치면은 잘하면은 한 2024년, 네. 한 4년 후, 예. 총선에 같이 통합시장 선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를 2026년 한 7월 1일 정도를 통합 출발 시점으로 잡아도 결코 그게 빠르지는 않고 좀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빠르면 오는 9월쯤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양 지역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시군 통합에 따른 합의 사항을 도출한 뒤 시장 군수가 정부의 공식 통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남권 전체의 낙후를 벗을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추진되는 신안 목포 통합은 두 지역 단체장의 대승적 합의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